1년 동안 열심히 지원들 하셨을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취업 재수를 할까 아니면 어디라도 취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라도 취업을 해서 들어간다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흔히 수능 때 하듯이 반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 휴가를 쓸 수 없죠. 반수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재수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마음에 드는 회사에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반수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하냐면 자소서를 한 100개 정도 써요. 제가 아는 구직자 중에 가장 많이 쓴 1년에 가장 많이 쓴 학생은 250개까지 쓴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뭐 특별히 스펙이 부족하거나 학력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아요. 1년 250개를 쓰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쓰겠죠. 올해 100개 썼는데 다 안 됐어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150개를 씁니다. 그럼 될까요? 되지 않아요. 150개를 지원해서 한 개, 두 개 붙어요. 그 말은 확률이 1%라는 거예요. 1% 확률은요, 없는 확률이에요. 내가 걸릴 확률이 5% 미만이다. 그러면 없는 확률이에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무조건 떨어지는 확률을 보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취업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역량을 쌓겠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취업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첫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역량을 쌓을 기회가 있죠. 물론 취업 재수하시는 분들도 역량을 쌓을 기회는 있어요. 역량을 내가 쌓았어요. 그 다음 뭐 하냐면 내가 어느 산업에 관심 있는지 산업 분석을 하게 돼요. 산업 분석 다음에는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가 서류 전형을 했죠. 대부분 저기서 떨어졌겠죠. 왜? 기업 선정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일단 지원할 수 있어요. 서류 전형으로. 저기서 100개 쓰면 99개가 떨어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인적성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졌겠죠. 서류 끝나면 인적성 보고요. 그 다음 면접 보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을 하죠.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자리는 적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걸 많은 구직자들이 내 탓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하지만 그러시지 마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내 몸의 기능의 절반을 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자소서 면접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나 정도면 참 괜찮지 않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도면 참 괜찮아. 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나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를 믿기를 바라시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